퇴직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산 관리든 직업적인 능력 관리든 미리 현직일 때 준비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. 현직일 때 준비를 해둬야 그래야 은퇴하고 난 이후에 퇴직 이후의 삶이 평온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물론 퇴직하고 난 이후에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준비해서 천천히 알아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대체로 현직일 때, 재직 중일 때 자신의 시간을 좀 잘 좀 할애해서 나중을 위해 준비하면 그렇게 살면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. 사람은 누구나 다 항상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. 닥치고 난 다음에 퇴직하고 난 이후에 은퇴하고 난 이후에 닥쳐서 뭔가를 준비한다라는 건 매우 조급함이 서두르는 마음을 갖게 만들죠.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자기의 역량이나 이 생각들이 좀 꼬이거나 아니면 되게 조급해져서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이왕이면 재직 중일 때 월급을 받고 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 나중을 준비해 놓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. 서둘러서 미리 서두른다기보다는 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좀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안정적으로 준비해 놓는다라고 하면 꽤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저도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.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능력 관리도 말입니다. 직장을 A라고 하면 나머지 플랜 B, 플랜 C, 플랜 D, 플랜 E 대략 직장을 포함해서 한 5가지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,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. 나머지 플랜 B, C, D, E가 아주 큰 것들이 아닌 아주 조그만한 것들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직장뿐만 아니라 나머지 한 4가지 정도의 대안을 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인 거고, 그런 와중에 또 어떤 것들이 좀 비중이 더 커지고 어떤 것들은 비중이 쪼그라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좀 더 나에게 적합하고 나에게 좀 더 많은 보상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천천히 차근차근 하나씩 둘씩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퇴직하고 난 이후에 덜컥, 은퇴하고 난 이후에 덜컥 뭔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기가 안 쉽죠. 우리는 항상 평상시 때 계속 생각해오던 것들을 나중에 할애할 가능성이 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나만의 시간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만들어서 그 시간에 내가 뭘 하면 좋을지를 계속 구상하고 준비해서 조금씩 그 모양을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. 그 모양이 좀 그럴싸하든 어설프든 어떻든 간에 좀 다듬어가는 게 우리네 삶에 좀 미리 하는 준비, 대비가 되면 참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 준비의 일환으로 책을 내서 이제 그 다음 삶을 또 그려나가보고 싶은 거죠. 저는 이제 온라인통에 종사하다 보니 온라인통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로 10월 말 혹은 11월 초에 책이 나올 예정입니다. 예, 출판사하고 얘기한 건 마감은 10월 18일 금요일 날 마감을 하고 대략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책이 이제 서점에 배포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 책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강의 시장에 조금 띄워볼 생각도 있고 컨설팅이나 상담이나 이런 쪽도 조금 더 확장해서 해볼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하나의 파이프라인이고 또 하나는 이미 제가 지금 이제 이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잖아요. 이게 또 하나의 파이프라인이에요. 지금은 되게 아주 자랑스럽게 아주 누군가에게 다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좀 보잘것없지만 이것도 저의 나름의 파이프라인 플랜 뭐 B, C 정도 된다라고 보면 맞죠.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플랜 뭐 D나 E도 또 있습니다. 그건 아직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지금은 조금씩 하고 있을 수준이라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렇듯 저는 지금 현재는 제가 자산관리를 아주 뭐 잘해서
자산을 많이 불려야겠다. 뭐 이런 생각보다는 아직은 제 직업적인 재능을 좀 더 키우는데, 저의 역량을 좀 더 다듬어 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그 직업적인 재능을 키워서 역량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람들 앞에서 그 재능으로 저의 이름으로 나서서 이 소득원을 만들고 싶은 게 제 지금 현재 제 바람이고 지금 현재 저의 생각입니다. 물론 제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고 시행착오를 겪고 또 예, 엎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.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우여곡절을 겪을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.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대로 가보려 하고 있는 게 지금 제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. 가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제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많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. 그래도 매일 아주 조금씩 한 걸음 그 다음 걸음 이렇게 내딛다 보면 원하는 어떤 모습이든 제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미리 현직일 때 재직 중일 때 그러한 준비를 하겠다라는 게 저의 결심입니다. 그래야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으면서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생각하는 거죠. 물론 쉽지 않은 얘기이고 나만의 시간을 확보해서 꾸준히 뭔가를 만든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님을 너무도 잘 압니다. 하지만 회사라는 곳이, 조직이라는 곳이 개인을 언제까지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, 지금 바로 아주 적게라도 준비하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누구나 다 퇴직, 은퇴,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,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. 어떻게 되겠지?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안 되는 게 사실이고 현실이고,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현직일 때 임원이었고 수많은 레퍼런스, 실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에 나와서 새로운 조직으로 옮겨가기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, 그리고 제 인생을 내가 좀 더 젊고 좀 더 많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세상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에게 또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므로 잘 생각하고 잘 궁리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다. 무엇이 되었건 간에 내가 관심이 있고 내 역량을 쏟을 수 있는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씩 조금씩 준비해서 다듬어 나가고 또 시도하고 도전해서 만들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. 100세 시대, 12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재능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하고 아무도 그렇게 알려주지 않는 지금 이 험난한 시대에 나의 재능으로 나의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면 미리 내 스스로 시도해보고 여행 연습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